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8월 10일. 7월 5일. 아마도 한달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강의를 한 지.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위험한 순간 피하기. 서핑하면서 위험한 순간을 피하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핑을 이제 어느 정도 초급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급 수준으로 가면 라인업에 가게 되는데 파도의 상황에 따라서 라인업이 그 수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인업의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 A라는 라인업에 서퍼들이 갔을 때그 라인업에서 들어오는 파도의 높이, 세기, 주기, 그 다음에 라인업에서의 복잡성, 얼마나 많은 서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서퍼들은 어떤 서퍼들인가. 뭐, 잘 타는 사람이냐, 초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서핑은 점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간다. 라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부분도 있지만 재미나고 막 엄청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점점 큰 파도를 탄다라는 건 파도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고 파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파도가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의 스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핑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파도 위에서의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서핑 기술, 목표가 점점점 다양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험한 순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어제하고 오늘 파도가 약간 좋아서 서핑을 즐겁게 했는데 어제 아침, 오후, 저녁, 그다음 오늘 아침. 위험한 순간이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험한 순간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퍼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와이프 아웃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파도를 타다가 탁 넘어졌는데, 보드하고의 위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파도가 너무 세서, 보드의 어떤 텐션, 그 다음에 리시의 줄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이 잘안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이거 위험한 순간이네? 라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느낀다라는. 예를 들어서, 파도를 잘 타고 있을 때 나는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파도에서 넘어졌을 때 보드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을 때 아니면은 큰 파도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딥다이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올라온다거나 모든 행동 자체가 어떤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 감지한 순간, 가능한 어떤 피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짧은 순간, 0.05초, 0.5초가 되는 짧은 순간에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인지를 할수 있고, 그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밸런스나 코어나 스킬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잘 되어 있을 때,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위험한 순간을 딱 인지를 하면서 그한 순간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핑 중 위험한 순간을 피하려면 준비, 주의, 그리고 기술이 중요한데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방법들입니다. 조건을 파악하세요. 날씨와 서핑 리포트 확인, 출발하기 전에 파도 크기, 바람 조수 등의 큰 예보를 확인하세요. 고난이도의 서핑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서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이도의 서핑, 극단적인 조건에서 서핑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극단적인 조건이라 함은 어떤 걸까요? 뭐 바람이 너무 태풍, 뭐 비바람, 천둥번개, 그다음에 서핑 스팟이 아주 위험한 장소, 조류의 세기, 뭐 이안류의 세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도의 서핑. 충분히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안류 이야기. 이안류를 알아보고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세요. 해안과 평행하게 수영하세요. 이안류와 싸우지 마세요. 체력 소모를 줄여라. 적절한 장소 선택. 기술 수준에 맞는 장소, 경험에 맞는 장소에서 서핑하세요. 초보자라면 큰 파도, 많은 인파, 암초가 있는 장소를 피하세요. 지역 위험 요소 파악. 물속의 암초나 장애물 등을 인지하세요. 어떤 해변은 특정 위험으로 악명 높습니다. 뭐 해양 생물, 그다음에 뭐 산호. 한우에서 뭐 리시가 걸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적절한 경비 사용. 적절한 장비 사용. 리시 착용. 보드가 가까이 있도록 항상 리시를 사용하세요. 보드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위험이 있습니다. 리시 상태 확인. 아주 중요합니다. 리시 상태 확인. 적합한 보드와 웨스트, 파도 조건과 기술 수준에 맞는 보드를 사용하세요. 물온도에 맞는 웨스트도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하셨습니다. 서핑 에티켓 준수. 자, 이거는 서핑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서핑 그룹에 참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퍼가 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서핑 에티켓을 배울 기회가 많다. 그렇지 않고 하면 문제 있다. 대기 순서 준수. 차례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파도를 가로채지 마세요.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같은 파도를 노리고 있을 때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명확히 의사소통하세요. 기술 향상. 떨어지는 방법 익히기. 머리를 보호하고 보드에서 멀리 떨어지는 등 부상을 최소화하는 낙법을 연습하세요. 패들링 연습. 좋은 패들링 기술은 파도를 더 쉽게 타게 하고 나쁜 위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 향상. 패들링. 낙법, 머리 보고, 떨어지는 순간의 모멘텀 이용하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의력 유지. 보통 다치는 경우에는 주의력 부족으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다쳤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순간을 내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의력인데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다른 서포 주시. 다른 사람도 물속에 어디 있는지 주시에 충돌을 피하세요. 적절한 시점에서 나가고 조건이 악화되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일찍 물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 가지. 해양생물에 의해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해파리, 바다뱀 등등 뭐가 있을까? 성게 이런
해양생물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어, 해파리, 기타 해양생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과 맞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아, 그런 데서 안 하는 게 좋죠. 비상계획 수립. 친구와 함께 접근하기. 친구와 함께 접근한 공격에 처했을 때 도움이 있어 안 떠안이란. 버디 이용. 긴급, 기본 응급 처치 알고 있고, 상처, 소음 등 경미한 부상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한계 존중. 능력을 넘어서지 않게. 조건이나 자신이 기술 수준에 자신이 없을 때 세션을 쉬거나 다른 연구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함 유지. 침착함 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서두르지 않는다. 급하게 서두르면 위험해집니다. 여유, 침착함,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 다양한 형태가 도움이 된다라는. 일단은 많은 경험이 서핑의 수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잘 활용한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서핑 챗GPT를 이용한 서핑 강습을 해봤습니다.